2년 2개월이라는 긴 공백 시간을 저희가 깨고 음원도 내고 이렇게 방송 촬영도 하러 와서 너무 기쁘고요. 그동안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곡 너무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간간이 SNS나 뭐 인터넷상으로만 이렇게 들려드렸어요. 저희 팬카페라든지 뭐 아니면 SNS 메시지라든지 이렇게 언니 뭐 언제 나와요? 뭐 팀이 뭐 공중분해된 거 아니죠? 언니 살아는 있죠? 뭐 이렇게 해주는 팬들 때문에 되게 힘 많이 났고 아직도 우리를 기억해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더 용기 낼 수 있었고 이번 컴백 시점으로 해서 여러분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러버솔 될 테니까요. 저희의 행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홍보를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살포시 조용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듣지 못하셨고 뭐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변 지인 중에 제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저 빼고 다 배우예요. 저만 이제 가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음악 나오고 나서 너무 좋다고 나 뭐 드라이브 하다가 뭐 차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면은 이동할 때 듣다가 들었는데 너무 공감이 많이 됐다고 앞으로도 계속 네 음악 듣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. 고마워 친구들. 저희는 이제 전 곡을 작사, 작곡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.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메시지에 이렇게 많이 중점을 두거든요. 그 음악을 듣고 제가 실제로 느낀 감정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진짜 말하고 싶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솔직하게 풀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. 되게 저는 가사를 쓸 때 이제 뭐 그냥 갑자기 떠올라서 이렇게 쓰는 경우보다 항상 매일매일 일기처럼 뭐 오늘의 감정, 오늘 뭐 있었던 일 이런 감정들을 많이 담아놓거든요. 이제 그것들을 꺼내서 뭐 조한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가사적인 부분에서든 뭐 멜로디적인 부분에서든 저희가 최대한 좀 그냥 지금 이 느낀 감정들 그걸 최대한 솔직하게 풀어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.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, 지금 20대잖아요. 저희가 느끼는 감정을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여기 사회가 너무 힘들잖아요, 요즘.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뭐 항상 뭐 글을 항상 써놓는다든지 그때 느꼈던 심정을 가지고 뭐 그걸 주제로 잡고 이제 곡을 작업하는 경우가 저희가 많거든요. 그렇게 곡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뭐 저희가 저희 매력이 무엇이다 라고 하기가 조금 살짝 좀 민망하긴 하지만 네. 굳이 말을 해보자면 이번에 이제 앨범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주변 지인들한테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. 가사가 너무 공감된다.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펐다. 약간 이런 그 메시지들이 많이 왔는데 그 공감 능력이 아닐까요? 어떻게 보면은 뭐 단순히 뭐 신나는 노래들도 많지만 노래를 듣고 내가 느끼고 그런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저희의 매력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싶네요. 저희 음악을 단순히 이렇게 소요되는 음악이 아니라 뭐 밥 먹다가 듣고 싶다, 뭐 드라이브 하다가 러버솔 노래 듣고 싶다.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. 뭐 언제든지 찾아서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편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많이 들어주세요. 이렇게 뭐 큰 목표라기보다 저희가 좀 이제 많이 쉬었잖아요. 그래서 이 기점으로 좀 활동을 되게 꾸준히 쉬지 않고 이렇게 아웃풋을 많이 하고 싶어요.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. 러버솔 어디로 사라졌냐고. 저희 사라지지 않았거든요. 이제부터 저희 앞으로 활동 많이 하고 뭐 이제 공연에서도 뵐 수 있고 음원도 그리고 뭐 개인적인 것도 많이 할 테니까 그런 거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세요.